근데 언니 재테크 이거 하시면서 언니 재미 봤어요? 그닥? 재미 안 봤는데 언니? 좀 언니 재테크 이거 하면은 계산적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빠르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숫자. 글쎄요. 그냥 이렇게 누가 이제 뭐 리딩 해주는 분들이 그걸 따라 하긴 하는데 언니가 그게 이렇게 좀못 따라가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거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데 좀 게으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아, 돈도 좀 이렇게 뭐 오로지 제 돈으로만 한게 아닌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그 부분도 이제 다시 메꿔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걱정이 좀 많아서 네. 네, 그럼 돈은 처음에 벌고 언니 이거 할때 대주님하고 있는데 상의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언니 보고 대주님하고 잘 지내요 했잖아요. 왜 그래 물어봤냐 이러니까 네. 언니가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있잖아. 대주님이 언니한테 굉장히 좀 화가 좀나 있어요. 그래요? 겉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있잖아. 좀 속으로 조금 꽁 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언니 뭐 언니 좀일 저지를 때 언니 보고는 일을 저지른다고 하거든요. 언니 그거 할때 대주님이랑 이렇게 대화합니까? 의논해요? 보통은 뭐 얘기할 그러니까 큰 일을 저지른 거는 뭐 딱히 없는데 네, 이것도 보통 언니 저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저한테 좀 저를 믿고 맡기기 때문에 예, 네. 제가 항상 뭐 결정하고 얘기는 하죠. 뭐 아니면 또 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래도 있잖아, 언니. 언니가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던져도 있잖아. 대주님은 있잖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있잖아.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대화 나누기를 좀 언니가 좀 의논하는 식으로, 기대는 식으로, 의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래요, 언니. 대주님이 조금 있잖아. 좀 기지배 같은 성격이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게 좀 뜻밖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언니가 볼 때는 남자답게 보이지, 언니. 근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언니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답고, 대주님하고 조금 이렇게, 기운이 조금, 여자 기운이 많아요. 대주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섬세하지 않아요? 좀 섬세한 부분이 섬세하고, 여자 있어요. 기운이 조금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 언니. 언니가 보기에는, 남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할지 모르는데, 기운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조금 이렇게 삐진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언니, 저는 언니가, 뭐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재테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 언니가 거기에 못 미쳐요, 언니. 뭐, 게을러서 공부를 못해서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있잖아, 언니.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고도 왜 내하고 이렇게 합의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일 따르고 언니 따르고 막 언니가 일을 이래 따라가는데 있잖아. 그걸 일을 못 따라가요, 언니. 그러니까 아까 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래 했잖아. 있어도, 그러니까 언니가 또 어쩔 때는 이해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언니가. 그런 그럼 부분도 또 그걸 세세하게 언니가 있잖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라고 이것도 없어요, 조금. 그좀 노력이 부족하긴 해요. 제가 알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니.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노? 내가 하는 만큼 있잖아. 열정이 없다고 해요, 언니. 그런 것도 있고, 또 모르면은 내가 알 때까지 있잖아. 알아서 내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언니는 그게 아니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을 이래 따라가다 보니까, 언니, 당연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언니. 좋은 뭐 이렇게 소식은 없는 건가요? 올해 이 돈으로 좀 그래도 뭐 생활비라도 조금 번다든지 뭐 그런 건 그렇다고 해서, 언니, 뭐, 전혀, 뭐, 생활고가 힘들고, 이건 또 아닌데, 언니야. 아닌데 맨날 너무 빠듯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저도 너무 답답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걸 하지 언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언니 조금 있잖아. 살림을 언니가 이렇게 좀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언니 야무딱지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언니 좀 보기보다 허당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좀 집안 있잖아. 언니 보고 이래요, 언니. 한 가지 일도 잘 못하면서 무슨 두 개, 세 개를 하려고 하는 이래요, 언니. 왜 웃어요, 언니? 그런가요? 또제 자신을 또 다시 돌아보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되는데 언니 보고 그렇다고 하거든. 보기보다 허당기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 주부잖아, 언니. 주부면은 내 가정 이렇게 돌보는 이것도 좀 얌딱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해, 언니야. 아, 그거는 인정은 해요. 언니 그래서 무슨 그러면서 있잖아. 무슨 내 집안일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 뭐 밥하고 빨래하고 이게 아니고 언니. 내 가정도 이래 잘못 돌보면서 무슨 다른 일, 바깥 일을 한다, 이라노, 이래요, 언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언니 또 저지르기도 잘 저질러요, 언니는. 아, 응? 왜 웃는데, 언니야? 저지른다니까 그렇게 크게 또 간이 작아서 그렇게 큰 일을 저질 아니야, 아니, 언니, 그게 일이 있잖아. 뭐 금액이 크고 뭐 이래서 저지른다, 이게 아니고 뭐 하나를 해도 언니 보고는 뭐 저지른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언니.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이걸 갖다 언니 보고 자꾸만 저지른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언니는 그것도 있잖아. 수습을 잘안 돼요, 언니. 안 되면서 하나 마무리하고 다른 거 하고 이것도 아니고 있잖아, 언니. 막 이거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또 다른 거 하고 막 언니 좀 이런 게 있어요?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언니. 근데 언니 아까 전에 이거 말고 다른 일은 뭐 하시는데요, 언니?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네. 직장 다니고. 직장 언니 차라리 직장 다니면은 이 직장에서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언니 이게 주 그건 아니잖아. 재택하는 게. 주는 아니죠. 근데 언니, 언니 보고는 있잖아. 직장 다니는 게 맞는데, 언니는? 왜, 언니?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근데 직장에 다니는데 근무 시간이 시간이 많아요? 길어요? 길지가 않아서 월급이, 이제 뭐또 생활하는데 좀 너무 빠듯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이 재테크에 자꾸 신경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다른 직장을 옮기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여기를 뭐 조금 아쉽지만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저도 지금 있는 데가 더 나아요, 언니. 뭐, 월급이 좀 작고 이래도 일단은 고정적이고 이래 하니까네. 근데 언니야, 자꾸만 언니 보고는 이 재테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떡하지? 저는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요. 이것도 있잖아. 꼭 성공하고 싶은데. 왜 그런 일 하니까, 언니, 있잖아요. 이것도 내 하고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뭐래. 내 사주에 보니까 언니는 재테크 해가지고. 언니, 이것도 있잖아. 내가 한 만큼의 그거 수입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닥 있잖아. 뭐라 그래야 되노? 하는 거 없이 그냥 벌라고만 한다고 해요. 노력 없이. 네, 일종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딱 대반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냥 하는 거 없이 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노? 이래요, 언니. 왜? 그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조금 쉽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어르신들이 그냥 막 그렇게 크게 뭐라 하지는 않는데 왜 그냥 그저 또 먹으려고 하노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아니면 언니가 좀 있잖아. 이렇게 일단은 내가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낫잖아요. 말하자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언니는 일을 자꾸만 따라간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언니 그냥 넘기고 막 이런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조금 있잖아. 언니가 조금 바꿔보세요, 언니. 모르면 있잖아.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언니.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 언니 또 자존심 왜 그렇게 센데, 언니.
자존심 내세우면서 왜요? 자존심 안 센데. 아니야, 조금 자존심도 언니 좀 그거 해요. 좀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다 그래요, 언니. 근데 모르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야, 언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하나하나 다 알라고 하고 있잖아요. 언니가 딱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있잖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언니. 근데 그게 맞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그 재테크에서는 딱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게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막또 갑자기 손 놓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시간만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니 뭐라 그래야 되나, 머리도 좋아야 되고 몰라 자꾸만 계산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언니. 그게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 돌아가야 되는데 언니는 그게 이렇게 못 따라가요 언니. 그러다 머리가 안 보니까 좋아서 그런가? 아닌데 머리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언니가 조금 쉽게 좀 술게 술게 이렇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언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니 혼자 계세요? 네네네. 옆에 자꾸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아니요, 없어요. 혼자 있어요. 대주님도 일하시잖아, 언니. 네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세요? 직장이 꽤 있는데, 좀 올해는 좀 좋은 소식이 없는 뭐 진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좋은 소식이 이 직장 있나. 다닌 지좀 오래되셨어요? 네네, 오래됐어요. 한몇년 됐어요, 언니? 저는 이제 약간 조금 소속이 바뀌긴 했는데, 이 계통에서는 한 20년, 그러니까 오래 나오네. 근데 언니 진급 앞전에 그거 진급할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뭐 전에는 약간 노가다, 그러니까 4대 보험 안 들어가는 데서 일을 하다가 한 5년 전에 이제 4대 보험 들어가는 데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나서 진급이라기보다 좀 조금 더 조금 편한 더, 더 나은 대로. 나은 대로 조금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안 됐네.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근데 월급은 똑같아요. 근데 일은 조금 편한 대로 편한. 좀 옮기긴 근데 진급 이렇게 말이 나와요, 언니. 몰라, 편. 근데 아직까지는 1년이라서 그게 아니고, 언니. 대주님도 굉장히 노력파예요, 언니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파인데 하는 만큼 이렇게 따라주지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 말고 지금 잠시만요, 언니. 내년 2년 정도 더 있다가 언니. 아직까지는 진급이 소리 안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은 부스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있어요, 언니.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걸리네, 시간이. 그 옮기는 것도 2년 뒤. 2년 정도 나와요, 언니. 그럼 올해 말고 내년도 아니고 후내년 근데 지금 앞전보다는 있잖아, 언니. 일이 많이 편해진 거는 맞는데 있잖아, 언니. 그만큼 앞전보다는 마음도 많이 편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월급이 좀더 저는 올랐으면 좋겠어서 진급이 좀 그런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아니요, 저는 2년 다른 이렇게. 사람의 도움으로 조금 이렇게 진급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라면은 조금 윗사람 이렇게 있기. 입김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입김으로. 약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역량으로 혹시 좀 진급이 좀 빨라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대주님도 그걸 바라시대요, 언니. 근데 대주님 있잖아. 그분 지금 언니가 말씀하시는 그분 이렇게 그닥 많이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데. 이게 여보세요? 안 됐고,
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냥 큰 기대는 안 아, 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별로 안 하신다고요, 대주님은. 뭐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조금 힘을 해줄 거 어떨까 이제 궁금하죠. 혹시 올해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니요, 저는 일단 2년 소리 나와요, 언니. 그러니까 올해 말고 24년? 지금, 아, 23년이죠, 지금. 예. 네. 24년 후반에서 25년. 그러니까 2년 이빨까지는 아니에요, 언니. 그러면은 뭐 그게 좋은 게그 부서가 옮겨가는 거니까 월급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대주님은 언니, 막 크게 있잖아. 이렇게 돈이 이렇게 확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같은 돈이라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언니가 좀 어떻게 들으려는가 몰라도 있잖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언니 보고 아까 제가 살림 잘 못한다고 했죠. 언니 안야무지러 안야무딱자요, 언니가. 그래서 좀 같은 돈을 이렇게 벌어와도 있잖아. 대주님이 아니고 언니가 돈 관리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잖아, 언니. 같은 돈이라도 있잖아. 남고 불리고 뭐 모지라고 이렇다고 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쪼고 아니고 언니 좀 그렇게 하려고 안 하잖아, 언니. 지금 월급이 너무 고정적으로 계속 같은 월급이니까 이제 여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더 벌었으면 벌면은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길 것 솔직하게 같다. 얘기할까요, 언니? 지금보다 좀돈돈돈더 들어온다 해도 있잖아, 언니. 내나 똑같아요, 언니는. 그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언니 조금 섭섭하지요, 언니. 그러니까 언니가 관리를 그만큼 못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뭐 엉뚱한 데 쓰는 건 아닌데 야무진 부분이 없어요, 언니가. 왜, 언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있나? 또다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잘하는 그것도 있고 막 이런 거지, 언니. 그러니까 대주님, 네, 말씀하세요, 언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저기 애기 아빠는 그럼 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근데 대주님이 보기보다 진득한 게 있잖아, 언니. 막 마음 급한 건 없어요, 그다. 네. 그냥 언니가 막 급해서 그렇지. 돈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좀 언니도 빨리 좀 등급을 내서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뭐 애기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쑥쑥 올라가는 그런 건 없어요, 대주님은. 차근차근히 좀 이렇게 좀 더디듯이 이렇게 가요, 언니. 그렇습니까? 그럼 건강은 좀 괜찮을까요? 대주님, 예. 네. 대주님, 좀 언니 예민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잠을 좀잘 이렇게 네, 선잠 잘 자듯이. 깨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민한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경적으로 언니 좀 예민하다고 해요, 언니. 신경계통. 언니가 좀 대주님이랑 있잖아. 좀 오래 살았는 부부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언니가 많이 모른다, 대주님에 대해서. 언니.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좀 무딘 것 같아요. 좀 언니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기피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언니 그래요. 그러니까 대주님이랑 아기를 놓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있잖아. 대주님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언니. 그러니까 좀 언니가 낙천적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깊이 알라고 이게 없다고 해요. 애착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언니? 그렇다고 해서 대주님을 뭐 싫어하고 이것도 아니야. 대주님 굉장히 두분 사이도 굉장히 좋아요. 대화를 자꾸 안 해서 그런가? 왜 대화를 안 하는데, 언니야? 그냥 서로 바쁘니까 서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건덕지가 잘 없어서 그런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조금 무뚝뚝하구나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아까 그랬잖아. 제가 처음, 그 뭐지? 처음이 아니고 아까 언니가 조금 남자 기질이 많고, 기운이 많고, 대주님은 좀 그렇다고 여자 쪽이라고 이랬잖아요, 언니. 그러니까 좀 무뚝뚝한 그게 많아요, 언니. 대주님 신경적으로 있잖아, 언니. 좀 예민하거든요, 언니. 그거 말고는 따로, 다른 뭐 지병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언니.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건강한데,
잠못 자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언니 그렇잖아. 잠을 잘못 자다 보면은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거만 조금 그거 하면은 아픈 괜찮아요. 그럼 저는요, 저는 요새 몸이 좀 쭉쭉 예전과 처지고 의욕도 없고 마음 그냥 마음은 있어. 몸이 안 따라줘. 언니. 그래서 지금 허리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하고 조금 또 자궁 쪽에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그거 정기 검진 그거 그거 받았어요, 언니? 받긴 받았는데 그 이상은 문제는 없는데 없어. 이상은 없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면 자꾸 뭔가 하나씩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평생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한두 개가 이렇게 고장이 자꾸 나니까 뭐큰 병은 아닌데 자꾸 왜 이러나 다른 사람은 또 건강하게 잘 언니 사는데 따로 있잖아. 약 챙겨 드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언니 다른 거 없어? 언니 그 언니 또 있잖아. 건강 체질인데 있잖아, 언니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언니 있잖아. 처지는 거, 무기력한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언니.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안 좋고 이건 없거든.